예. 낮에 잠깐 볼 수 있을까? 우리 건욱이 내가 어제 그래놓고 너 만나는 거 알면 싫어할 거야. 건욱이 모르게 만났으면 좋겠어. 네, 일단 나갈게요. 그래, 그럼 저번에 봤던 데서 보자. 새해 복 많이 받으라, 우경아. 예, 아줌마도요. 우경아, 건욱이 왔다. 아유,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. 아이고, 많이. 아이고. 와. 왜 다들 그런 눈으로 보세요? 고놈이도 대단하구나. 선모성 같은 내 딸을 이렇게 숙녀로 만들어주다니. 저도 우경이 덕분에 진정한 남자가 돼가는 중입니다. 아이고, 참 말은 잘 들어갔다 끌어댄다. 아이고야, 난 우리 우경이 맨날 애기로만 봐왔더니 어느 틈에 이렇게 낭창낭창 이쁜 몸매 아가씨가 됐어. 아, 할머니. 우경이랑 너 꽤 좋아 보이는구나. 네, 우경이 몰라도 전 좋아요, 요즘. 그래, 부모님들도 잘 계시지? 특히 그대 우리 집에 오신 후로 어머님이 좀 염려되는구나. 평생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생각하던 걸 남들한테 보이셨으니까. 아니요, 오히려 편안해지셨을 거예요. 오랫동안 남들을 속이는 일로 힘들어하셨으니까요. 절 내치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, 아버님. 우경이를 만나면서 인생을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져요. 그렇다면 다행이구나. 남자는 때로 여자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 우리 우경이도 그런 맛을 느끼며 살아야 할 텐데. 형님 문제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. 아들처럼 저를 의지해 주세요. 그동안 호경이 문제는 온전히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주 내가 든든하구나. 응? 아이고, 미시다김이 하루만 안 와도 집안일에 이렇게 표가 나니. 아이고, 어깨야. 아이고, 이 어깨대 이제 쑤시다 못해. 아리요, 아주 아리라고. 야, 쌍지야, 너는 저렇게 수북히 쌓인 설거지감 보고도 뭔가 느끼는 거 하나도 없네? 없는데, 언니 일에 내가 뭘 느껴야 해? 아이고, 아이고, 어깨야. 이거 저 나불거리는 주둥아리 한 대 칠 힘도 없어, 내가. 할머니,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, 오빠. 안 그래도 이것만 깎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. 오늘은 제가 할게요. 뭐? 아, 네가 지금 설거지를 하겠다고? 야, 건우가, 네가 설거지를 할 줄 알아? 그럼요. 미스터 김처럼 능숙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. 우경아, 나 좀 도와줄래? 너 자꾸 신선한 모습 보여주고 그런다? 네가 보여줬으니까 나도 보여줘야지. 근데 너 왜 안 도와? 가만히 있어봐. 자. 야,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너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야? 아니거든. 피레 삼촌이 그러는데 앞치마 안 입고 이러는 건 전투복 안 입은 군인 같았거든. 야, 너 자꾸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꺼낸다. 알았어, 빈. 실수. 미안하면 진하게 키스나 한번 할래? 야, 할머니들도 계신데 너 미쳤어, 진짜? 힘세. 진짜. 설거지나 해, 빨리. 아유, 건욱이 고생 많았어. 다음에도 언제든 해드릴게요. 너 언제 가니? 이제 가겠죠. 아, 맞다. 나 낮에 잠깐 약속 있는데.